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마켓나우 3부는 오전장과 오후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후장을 전략적으로 잘 보낼 수 있을지 시장을 보는 관점, 현명한 투자 전략 제시에 힘쓰겠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3년 만에 TV 생방송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마켓나우 3는 진행자로 복귀한 프로그램으로 제게는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겐요, 사실 절박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하고 TV 채널은 한물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TV 채널에서 승부를 보려 합니다. 이 자료를 함께 보시죠. 자, 한국의 응답자들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나 금융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언론과 같은 그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박스에 쳐놨습니다. 세대별로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하고요.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는 주류 미디어였습니다. 이데일리 TV 채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말이죠. 저소득층, 고소득층, 소득에 관계없이 주류 미디어를 1순위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일수록이요. 그 비중은 컸습니다. 유튜브나 SNS, 확산 속도, 파급력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 등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 금융 같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언론인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TV 채널의 진행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매일 오후 1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데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 소중한 인연 잘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딱 보니까요. 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장이 답답하기는 매양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속 많이 썩으시죠?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불안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일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의 사이클 종료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시장에서 그 나쁜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연준이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를 못한다 정도입니다. 그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연준 위원들이 다르고 좀 이상한 발언을 막 한다 한들 그래서 그게 잡음을 일으킨다 한들 논쟁의 방향은 인하할까가 아니라는 거죠. 인하를 일단 전제로 깔고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유가 막 오르고 있네, 상승하고 있네,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연관성이 높은 구리 가격 오르네,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글로벌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뭐 수급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개선된 영향도 있다는 점을 한 번쯤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지수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2750선을 여전히 이탈한 모습입니다. 밸류에이션 분기점은요. 증권사 전문가들은 2760에서 2800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1분기에 정말 기대보다 잘한 실적 성적표를 떡하니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죠. 반도체 업종은 탄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지고 있구나라는 시사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 듭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러한데 반도체 아닌 업종 등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하향 조정에 가세할까요? 라는 의문입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은 채권금리와 달러화도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수급 불안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건 감안해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과연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지 잘 따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가진 언론이 TV 채널을 통해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전할 때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신뢰를 더 주신다고 하는데요.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요즘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쭉 훈련받아왔기에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관심에 보답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후 1시는 반드시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3, 3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보는 확실한 전략 마켓나우 3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